모습이요? 네 원래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좀 대화를. 네, 대화하고 안 나쁘게 근데 진짜 과일도 정말로 이쁘네요. 참 빅토리아 예,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러면 당도가 높아진대요. 아 진짜 그래요? 귤들 이렇게 때려 먹어야지 달려. 그렇게 재배하는 진짜? 데가 있어요. DJ가 직접 계시고 그 저 식물을 재배하는 그 사장님이 DJ도 하세요. DJ 최소 여러분 지금 드시는 음악은? 힙합 하나 들어드릴게요. 힙합을 직접 찍은 사장님이 네. 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한국 방송국입니다. 힙합을 좋아하는 시인 덕에 하루 종일 힙합 음악을 듣고 자란다는 별난 상추. 이성훈 씨 원더콤. 원더콤 원더콤. 이성민은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뿅뿅으로 몰린 적이 있다. 봉사 뿅뿅 도둑. 어? 도인 도 더덕 더덕. 하나 넘어져. 어 그래. 강도 강도 아닙니다. 정신 정신 도둑. 정답. 도둑. 도둑 왜? 아니 근데 그게 도둑이라기보다는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이렇게 블루베리도 따고 체리도 따고 이렇게 따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갔는데 20불씩 내래요. 인도 사람이 20불씩 내고 너희가 바스켓을 주면서 마음 놓고 따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명의 아줌마가 한국말은 잘하지만 영어 잘 못하니까 이제 20불씩 걷어가지고 80불을 주고 야 바스켓을 마음껏 따가래. 우리 진짜 까딱까딱 따자 그러고 다 따갖고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응, 와가지고 딱 내려놨는데 아까 그 사람 같은 사람이 돈을 또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페이드 이제 했다. 어, 우리 돈 냈는데 그랬더니 안 냈다는 거예요. 우리 냈다. 야 영어 좀 누가 해봐 그랬더니 뭘 해. 다 못하잖아. 다 못하니까 저는 눈말 껌뻑거리는데 그 인도 사람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돈을 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인도 애들을 다 나오라고 그랬는데 어머 인도 애들은 어쩜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아까 걔가 걘 거예요. 5명 정도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야 저 세 번째 애 같지 않냐? 나 두 번째 애 같대. 내가 보기엔 세 번째인데 우리 저 사람한테 빼있다. 나 두 번째 사람을 못 찾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옷도 기억이 안 나. 아니 그러니까 옷도 똑같이 입고 있어요. 거기서 직원이니까? 자기네끼리 할 수 없어가지고 저희가 20불씩 냈다. 그랬더니 안 된대요. 경찰을 부르게 돼요. 그리고 너희가 돈을 안 내고 했기 때문에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딱 바스켓을 놓고 갈래? 아니면은 다시 20불을 줄래? 그럼 우리가 40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한 바스켓을 하는데 사 먹는 게 더 싸니까. 그래가지고 돈 주고 고생하고 블루베리 딴 거 다 놓고 빈손으로. 체리 농장 일하고 돈 내고 일하셨네요. 돈 내고 일하고 저 아는 엄마는 곰도 만났어요. 곰이요? 네, 거기 가서 버섯 따잖아요. 표고버섯 따러 가서 다 흩어져요. 뭘 많이 따네요, 캐나다는? 거기는 그냥 자연에서 딸 수 있으니까 호루라기를 불어요. 이제 고사리로 따러 가고. 근데 이 엄마가 정신없이 따고 있는데 옆에서 막 이렇게 버섯을 따고 있는데 누가 저쪽에서 막 뭘 먹고 있어요. 아유 맛있어 맛있어 많이 먹어. 그러고 보니까 곰이 거기서 맛있어 맛있어 많이 먹어. 아 진짜 곰이 잘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방시리 씨가 캐나다 공연 갔다가 그 하얀색 모피를 하나 사입으셨대요. 이렇게 긴 거를 하나 막 사입고 막 이렇게 막 으쓱대면서 국립공원을 관광 가자라고 가는 거 처음 마실 것 같아요. 자, 이영렬 씨, 부시작되시죠. 가자! 이영렬은 뿅뿅뿅뿅 때문에 삭발한 적이 있다. 뿅뿅뿅뿅. 단아! 단아? 신진대사. 신진대사. 자, 힌트. 운동을 다 같이 이렇게 뭐, 예, 좀 하는 거죠. 단아! 단아? 체육대회! 잘 맞추네. 잘 맞추네. 잘 맞추네. 체육대회에서 머리 빡빡 밀고. 체육대회에서 머리 밀 일이 뭐가 있어요? 저는 이제 서울 공업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우리 학교는 그 체육대회를 굉장히 성대하게 해요.
각 과 아주 경쟁도 세고.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과에 이제 그 응원단장이지 않습니까? 예, 예. 당연히 우리들 다 응원단장 아닙니까? 네, 응원단장이죠. 그런데 뭘 좀 이렇게 튀어볼까라고 생각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머리를 가운데만 남겨놓고 싹 이제 깎았어요. 깎았는데 5월 5일이 체육대회인데 그날 비가 왔어요. 비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미리 다 이렇게 바르대면 재미없잖아요. 붕대를 감고 학교에 간 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체육대회 이제 운동회 가서 한가운데 가서 붕대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풀리면서 이제 박수 유도도 하면서 전교생한테 박수 유도 하면서 박수를 막 받은 그 기억이 있는데 사진을 갖고 오셨죠? 사진을 하나 잠깐 들고 네, 저 보여드리도록 모이칸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어머나 진짜네요. 어머 귀여워. 어머 어머 이 사진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크다는 거. 아 진짜 크시네요. 오빠보다 작은 친구가 있었네요. 네네. 아니 그리고 몸도 아주 좋으시네요. 근육이 좋죠. 식스팩도 있어요. 아유 그럼요. 이거 좋죠. 이 당시는 정말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청바지에 이제 수술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집에서 이제 어머니가 이게 만들어 주셨죠. 이렇게 이 친구분은 누구신지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죠. 지금 그 뒤로 만난 일은. 일적으로만 만나가기 싫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친구야, 보벌랑 연락받았다. 보벌랑 연락받았다. 보고 싶다, 친구야. 보고 싶다, 친구야. 진짜 대한민국 제일 잘 어울리니까. 감사합니다. 말 많은 할머니. 이 가발 쓰고 한 유행은 없다랑. 웃음 말고. 아유, 이리 와봐. 아유, 같은 여자끼리 왜 그러나. 뭐가 어때서? 이리 와봐. 에이, 이런. 자, 되셨죠? 저희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렬 씨가 이거 저 본인은 요거 가장 틀리더라도 물 한번 맞고 싶어요. 이런 거 너무 좋으시대요. 하나씩 만드실 수 있어요. 네, 너무 재밌어요. 의외로 예. 이쪽으로 한번 갈게요. 몇 개요? 별 몇 개요? 별! 하나? 자, 세 개. 그게 뭐예요? 저쪽이요. 네. 네 개 한번 갑시다, 네 개. 네 개요? 네 개 한번 갈까요? 심층 상담 전담. 심층 상담 전담. 그래, 나와 있어, 미 자, 시작. 심층 상담 전담. 그래. 나 몇 번 해야 돼? 네 번. 시작. 10층 상담 전담, 10층 상담 전담, 10층 상담 전담, 10층 상담 전담. 화를 내면서. 10층 상담 전담, 10층 상담 전담. 나이 들어가지고. 자. 국밥집 밥그릇. 국밥집 밥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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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밥집 밥그릇